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시온의 동산 치유 원리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동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별거 없나요? 네. 어떤 게 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참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 어떤 인위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그 자연치유 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확산시켜 나갈 때 저는 이런 원칙 하나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자. 네, 교육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건강 교육이죠. 의사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의사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단어에서 우리가 그 어원명을 보면 가르치다, 교육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그 건강에 대한 이해와 지식 없이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냥 살아 있으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그렇게 생활해 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삶을 살아왔을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한 신경을 쓰고 오셨었나요? 특별히 뭐 젊은 시절이나 건강할 때 내가 건강을 좀 챙겨야지, 아니면 건강을 좀 유지해야지, 건강을 좀 더 예방해야지, 질병을 예방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오셨나요? 거의 안 그렇죠? 사람은 이상하게요, 아팠다가 나아도 그런 생각 별로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몸이 아팠다가 나으시면 사람들이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고 그냥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십니다. 그러다가 또 뭐 되죠? 그러다가 재발되죠. 네, 그런 부분들 아주 많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건강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뭐 돈이고 명예고 멋진 남자건 멋진 여자건 좋은 차건 다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맞나요? 공감이 되세요? 안 되세요? 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이 돈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명예를 획득하기 위해서 건강을 남용해 왔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건강을 남용했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혹은 또 중독이라든지 수많은 것들을 건강이 해롭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도파민이 분비되고 내 그 여러 신경계통을 흥분시키고 거기에 만족을 주는 그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해왔어요. 건강이 남용되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면 우리는 후회를 하는데,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건강이라는 것은 잃어봤을 때, 건강을 잃어봤을 때 그때 그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을 담보로 수많은 것을 하다가 건강이 잃게 되면 그때 아차합니다. 아차, 내가 건강을 지킬 걸. 그렇죠? 뭐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엄마가 아이에게 맨날 그랬죠. 꼭꼭 씹어 먹어라, 일찍 자라, 게임하지 마라. 안 그랬어요? 그렇죠? 군것질, 뭐 나쁜 음식 먹지 마라, 뭐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엄마가 자녀에게 꾸준히 했던 말을 알고 보니까 내가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죠. 가만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엄마가 자녀에게 늘 일상적으로 했던 그런 말들을 내가 실천하지 않았다가 건강을 잃게 되면 그때 이제 아차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그 건강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벌어왔던 돈과 명예와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지식이나 그런 것들 가지고 병을 고쳐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건강을 담보로 해서 얻은 수많은 것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을 담보로 많은 것을 얻었어요. 부도 얻을 수 있고 재능도 얻을 수 있고 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 기술도 얻고 명예도 얻고 뭐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근데 그 차 한 대를 팔아서 내 건강을 확보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명예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간다고 해서 건강이 더 빨리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담보로 해서 얻어진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은 다시 건강을 되찾으려고 그것을 갖다 줘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아주 많은 사람보다 돈이 적은 사람이 더 빨리 치료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지고 뭐를 하면 나을까? 산삼을 먹을까? 홍삼을 먹을까? 아무렇다고 제가 뭐 산삼 나쁜 거라고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니면 내가 어떤 치료를 할까? 어디를 갈까? 아니면 어디에 광물질이 나오니까 그게 나에게 치료가 될까? 이런 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휴, 기도나 하자. 그렇죠.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자. 네. 좋은 공기나 마시자. 그런데 훨씬 더 빨리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을 잃은 거, 뭐 잃었다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뭐 지나간 일이잖아요. 네. 현명한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를 해주세요. 이왕 내가, 이미 내가 잃었고, 이왕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더 멋지게 살자 하려면은 뒤에 있는 삶을 다 내려놓고 버리시고 앞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제 병에 걸리면 정말 많은 신경을 써요. 그거 아세요? 아프기 전에 이만큼만 신경 써도 될 것이 아프고 나면 이만큼 신경 써도 안 되는 거. 그렇죠? 이거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흔히 건강할 때 우리가 보통 그 내가 건강할 때 우리가 어떤 그 소변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단백뇨가 나온다, 당뇨가 나온다, 당뇨 하나 보세요. 그 조금만 신경 쓰고 운동만 했으면 안 걸릴 것을 이미 걸리고 나면 굉장히 많은 조심조심 해도 계속해서 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나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 위해서 아니면 뭐 뭔가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이렇게 몸이 아팠어요. 그럼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내가 이해하고 알려주세요. 자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경험을 나눠주시고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건강할 때는 건강 잘 안 챙깁니다. 그렇죠? 시컷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러다가 건강 잃으면 어떻게 하죠? 거기에 그냥 완전히 다 올인해 버려요. 모든 것을 다. 우리 한국 사회가 20대, 30대 아이들이, 청년들이 같이 친구들 뭐 하다가 야, 나 건강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보 취급 받죠. 네. 30대가 아니에요. 40대도. 아니면 그냥 50대도. 병도 안 걸렸는데 술 주면 갑자기 어느 날 야, 앞으로 나 건강해질 거야? 그럼 뭐라고 친구들이 그럴까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옆에서. 너는 똥 벽에다 찍어 바를 때까지 살래? 그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약 올리는 거죠.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짧고 굵게 살란다. 여러분 짧고 굵게 잘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사람들 보니까. 그렇죠. 짧고 굵게 잘 안 사라져요. 야, 그렇게 말하던 분들이요. 병에 걸리면 더 찾아요. 더 어떻게. 막 전화오고 아 방 원장 어떻게 하냐고 막 전화오고 막 그래요. 네. 갑자기 그냥. 건강은 정말 이렇게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별거 우스운 걸로 생각돼요. 사람들이 건강 관리한다. 너 병 걸렸어? 그렇지 않으면 아프지도 않은데 건강 관리한다고 하면요. 우습게 취급해요.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재미없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병에 걸려보면 그때 내가 왜 안 했을까? 이런 후회 막심의 이제 생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파 보시니까? 정말 중요하죠? 건강 정말 중요하죠? 저는 제가 안 아파 봐도 많은 분들을 보다 보니까 야,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네. 뭐, 물론 뭐, 그래서 제가 고기 안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종교, 신앙, 가치관 때문에 저희는 뭐, 우유, 계란, 고기를 안 먹는 거지 뭐, 좀 더 건강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과로하지 말아야 되겠다.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일찍 자야 되겠다. 네, 좀 여행 다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하면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연치유의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교육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인식. 사람이 우리가 보통 시작이 반이다 이런 표현하죠. 시작이 반이다. 내가 뭔가를 결심하고 확신을 하면 그것이 내 속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그 유전자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뭔가 확신하고. 여러분 재밌는 거는 우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있어요. 뜻에. 정말 신비하고 오묘한 겁니다. 뜻에 반응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견딜 수 있는 건 뭘까요? 뜻에 유전자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분은 지금 감기 걸렸고 두 분 다 감기 걸리셨어요. 근데 한 분은 암 환자가 아니고 한 분은 암 환자예요. 근데 감기는 이쪽 분이 훨씬 세게 걸리셨어요. 근데 누가 더 겁을 많이 낼까요? 이쪽에 계신 분이 그냥 감기도 크게 안 걸렸는데 기침도 몇 번 나고 콧물 좀 나온다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렇게 이제 걱정하고 이쪽에는 뭐 암 환자가 아니니까 며칠 지나면 낫겠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한 분이 이제 췌장암 3기 말 4기로 이제 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에서 자연 췌장암은 무섭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그것도 사실은 그냥 지워버려요. 뭐 췌장암은 위험하고 유방암은 안 위험하고. 그렇죠. 대장암은 위험하고 난소암은 괜찮고. 아이고 다 남녀 같네. 그 다음에 폐암은 무섭고 전립선 암은 안 무섭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막 뭐가 암이 더 무섭고 덜 무섭고 이런 거를 딱 가립니다. 그렇죠? 가서 이 암에 걸리면 무조건 죽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췌장암에 걸렸다고 다 죽는 거 아니고 유방암 걸렸다고 다 사는 거 아니고 여러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게 생각이에요. 자꾸 생각이. 물론 암마다 특징이 있고 좀 더 뭔가 더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생각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이제 이 췌장암 이분이 오셔서 디톡스를 하시고 복수도 있고 황달도 있었어요. 조금씩 말기 가까운 거죠 거의. 근데 전이가 안 돼서 다행히 뭐 사기라고는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병원에서 이분에 대해서 거의 살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살지 못한다고. 근데 얼마큼 견뎌줄지 모른다라는 식으로. 근데 소개해 주신 분은 이분이 꼭 살아야 되고, 네, 그걸 원하고, 그리고 또 그분에게는 이렇게 확신해 주셨어요. 거기 가면 무조건 산다. 그렇게 소개받고 오신 분 있어요, 혹시요? 혹시 그렇게 소개받고 오셨나요? 그냥 좋으니까 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요즘에는 그렇게 소개하기도 좀 힘들어요, 사실은요. 안 나오면 내가 책임질 수도 없고. 근데 간혹 그런 겁 없이요. 야, 무조건 거기 가. 무조건 나.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저기, 그, 현정님을 소개해 주신 분. 그분은요, 누구를 소개할 때는 항상 가면 낫는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소개해 주신 분이 잘 나아요. 진짜. 70, 80% 이상 나아요. 진짜예요. 네. 그분이 소개해 주신 분들, 요 밑에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잖아요. 그분이 소개해 주신 분들이 확실히 잘 나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소개해 줄 때, 강하게 확신하거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는 게 뭐 조금 좋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그렇죠? 아,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다. 당신 예수님 믿으면 그럼 다 나올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주면 믿고 낫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오셔서 소개해 주신 분이 무조건 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이제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잘해서 몸이 아주 좋아졌어요. 정말 이 사람이 환자인지 아니면은 그냥 건강한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등산도 잘 가고 음식도 잘 드시고
아주 행복하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몇 개월을 지내다가 뭐가 왔냐면 그 별거 아닌 감기가 와버렸어요. 감기. 감기 뭔지, 감기 아시잖아. 감기가 왔어요. 감기. 네. 뭐 호랑이가 꽃감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이 감기가 와서 겁이 먹으셨어요. 근데 왜 겁을 먹었냐면 서울대학 교수님이 이분에게 절대 감기 걸리지 마라. 감기 걸리면 죽는다. 아니, 솔직히 감기 안 걸려도 죽는데.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고 표현까지 다 해놓고서는 감기 걸리면 얼른 오라고 위험하다고. 근데 이분의 뇌 속에 다른 말은 다 괜찮은데 이 감기 걸리면 죽는다는 이 말이 이분의 유전자의 뜻에 딱 입력돼 버린 거예요. 무서울까요? 어느 정도로 무서운지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리니까 콧물도 나겠죠. 열도 나겠죠. 식욕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참 며칠을 힘들게 보내면서 자꾸 생각합니다. 아, 교수님이 나 죽는다고 하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천연 치료하면서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37. 몇 도까지 떨어지다가 또 38도에다가 다시 고열은 안 올라가고 자꾸 37.8, 38.2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금식하면서 높은 열을 떨어뜨리고. 그런데 무서운 게요, 이분의 생각 속에 뭐가 안 없어질까요? 자꾸 감기, 그분이 말한 감기에 대한 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열이 났을 때 감기 아니고요, 열이 거의 다 떨어지고 조금 왔다 갔다 할 때 도저히 안 되겠다고, 갔다 알아도 와야 되겠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가면 오기 쉽지 않더라고요. 갔다 온다고 하셨는데 가서 항생제 맞고 병원에서 주사 맞고 이제 뭐 큰일 난다고 하더니 그때부터 이제 병원에서 못 나오고 돌아가셨어요. 한 달인가 채.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는 게 확실해요. 그렇죠? 뜻에 반응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비록 반대로 감기 걸렸어도 아, 감기는 좋은 거야. 이거 겪고 나면 암이 이만큼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를 이겨내면 몸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치유 원리 프로그램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고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12페이지에 가서 12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신체 조직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시키는 방법도 여기 나왔어요. 네. 파괴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돈벌이에 몰두하고 부에 대한 무슨 욕망이라고 쓰였죠? 네,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들은 오직 돈을 추구하는 대로만 그들의 생활을 집중시키고 이 한 목적을 위하여 휴식과 수면과 생애의 안락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희생시킨다. 지금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들의 타고난 좋은 신체 조직은 훼손되고 그들의 신체력을 남용한 결과로서 질병에 걸리게 되어 그들의 그릇된 일생의 장면은 무엇으로요? 사망으로 종지부를 찍고 만다. 그처럼 두려운 값을 치르고 번 그 사람은 그의 재물 가운데서 얼마큼이라도요? 1원이라도, 네. 1원이라도 가지고 갈 수 없다. 돈도, 궁전도, 화려한 의복도, 이젠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의 일생의 업적은 완전히 무용지물이다. 이게 현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는 거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공감하세요? 네. 건강을 잃어보니까 다 잃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다 필요 없어요. 자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져요. 왜냐면, 나 대신 아파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네. 아무도 아파줄 사람이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네. 일화천금이 있어도 그 돈을 다 갖다 주고라도 고칠 수 있으면 치료받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혹시 전 재산 다 털어서 내 병이 다 나을 수 있다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뭐 선택이 딱 된다. 왜 안 하겠어요? 빚이라도 져서 하는데. 그렇죠? 진짜 내가 확실하게 다 나은 다음에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파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제 여기 오셔서 분명히 암 말기인데도 사업하고 계세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사실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원해 동산 너무 오고 싶은 여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때문에 못 오시냐면 사업 때문에 못 오시고 그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못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계속 전화와요. 얼마 전까지 내 방 하나만 남겨놓으라고 계속해요. 상담하고 와서 병원에 갔다가 한 2주면 퇴원한다 기다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온다고 했다가 또 이제 사업체 뭔가 하고 며칠 더 있다 온다 하고 다시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나오면 사업체 뭔가 정리하다가 못 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건강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해드립니다. 결국은 내 몸은 누가 고친다? 내 몸은 내가 고치는 거예요. 내 몸은. 절대로 남이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원리를 알고 여러분 원리 아는 거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햇빛이 좋다고 누가 말해주던가요? 햇빛이? 말을 했겠죠. 지나가면서. 아니면 들었겠죠. 근데 그게 딱 느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햇빛 하루에 30분을 쬐면 1,000만 원을 버는 것과 똑같다 라고 하면 햇빛 안 쬐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000만 원을 버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일광욕이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받고 야 내가 10분 20분 햇빛 쬐는 게 정말 큰 내가 돈을 만약에 이거를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돈을 내야 하는 돈은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될 수 있어요. 몇백만 이상 될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100만 원이라고 해도 그렇죠. 큰돈이죠. 100만 원 해도 내가 10분 햇빛 쬐는데 그 치료가 100만 원이다 라고 한다 해도 그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들을 받아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가치가. 그리고 여기 그 다른 수분 모르겠어요. 다른 수분 제가 측정을 안 해봤는데 시원의 동산 수분 한번 왕복하시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는 네, 그 정도의 그 공기를 갖고 있어요. 피톤치드. 여러분 한번 갔다 올 때마다 100만 원씩 벌어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 달에 얼마 벌어 가시죠? 햇빛 보죠. 몇천만 원 버는 거예요. 햇빛하고 그 피톤치드. 여기 소나무밭 좋죠? 네.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녀오시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돈 버리는 거예요. 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갔다 오실 때, 다녀오실 때, 와, 정말 나에게 이런 공기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하면 다녀오세요. 그리고 나무를 그 수십 년 전에 나무를 심어 놔가지고 지금 내가 그 침엽수에 뭐가 많다고 했죠? 피톤치드가 많다고요. 생명을 주는 요소들이에요. 이것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값어치를 계산하지 못하고 삽니다. 값어치를. 그러니까 그런 값어치를 계산하지 못하니까 참 우리가 의미 없는 데는 돈을 팍 쓰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교회 가서 뭐 헌금하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왜 하지? 제가 어떤 분에게 어머니가 사업하신가 십일금 많이 내시겠네 하니까 우리 어머니 그렇게 안 냈으면 좋겠어요. 십일금 헌금 안 냈으면 좋겠다고 돈이 아깝다는 거죠. 근데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인지 혹시 아세요? 내가 햇빛을 쓰고 공기를 쓰고 물을 쓰고 얘 자연 치우려고 내가 경험한 아주 조금의 대가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사람들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산에 갔다 올 때마다 또 공기를 마실 때마다 또 햇빛을 볼 때마다 그렇죠. 땅의 에너지를 받을 때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의 돈은 있다가 다시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태어났다가 죽을 때
싹 없어지는 거.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빌려 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 보니까 뭐가 사라지고 있어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 내 돈 내고 하는데 내 걸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께도 감사가 전혀 생기지 않는 거죠. 한 번만 갔다 와도 소원이 없겠다 하는 그 산속. 정말 한 번만 봐도 내가 엄청 치료될 것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산에 한 바퀴 돌고 와서 암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했을 때 그 이렇게 바닷가 가지고 정말 웃고 감사하고 그렇게 소리 지었을 때 복수가 다 빠진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에너지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만한 그 값어치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싸구려 장비들 있죠. 뭐 고작 해봐야 몇천만 원짜리, 1억짜리, 10억짜리 이런 거 가지고 치료해도 치료가 가끔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거.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연환경은 몇천억, 이건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거 받고도 왜 치료가 안 되냐고요. 그렇죠? 그 인간이 만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암이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소변 먹어도 암이 낫는 경우도 있는데, 그 좋은 것들을 사용하면서도 암이 안 낫고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할당된, 우리에게 주어진, 제공된 이 많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생각하시면요, 막 마음이 벅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도대체 몇 개가 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지 세어보시고 그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해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힐링 디톡스 라이프처럼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들을 해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해독 프로그램들은 보통 이제 우리 몸에 갑자기 독이 많이 들어오면 좀 인위적으로 그것을 빼줘야 될 필요, 인위적이라기보다는 극단적으로 빼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먹고 정상적인 삶을 하면 그게 바로 다이어트, 그 삶이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삶인데, 독이 갑자기 많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도 해야 되고, 그렇죠?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햇빛도 봐야 되고, 땀도 내야 되고, 이런 것을 해독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어떤 꼭 몸만이 아니라 때로는 포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과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꿀물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만들면 뭐 굉장히 뜨겠죠. 꿀물을 마시면 암이 낫는다. 그렇죠. 그럼 훨씬 더 인기가 있고 훨씬 더 치료가 조금 더 잘 될 수는 있어요. 뭔가 믿고 신뢰를 하니까. 하지만 절대 꿀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프로폴리스가 사람을 좋아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저희 유튜브 강의를 보고 프로폴리스 사가는 분들이 정말, 어떤 분들은 한 몇 번 먹고 효과가 나요. 신기하게. 아, 자기 감기 뚝 떨어졌다, 뭐 능망이 없다 사라졌다, 무슨 염증 사라졌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제도 한 분이 또 본인의 고질병이었던 뭐가 해결됐대요. 근데 그게 프로폴리스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다 먹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저희 꿀을 이제 사서 드시더니 그 감기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감기가. 그래서 솔직히 저도 그렇게 판단하진 않거든요. 무조건 꿀 먹으면 감기 뚝 떨어진다 말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먹었을까요? 꿀을 먹으면 감기가 뚝 떨어지겠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뢰나 어떤 것에 대한 확신,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서 몇 가지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확신을 갖고 하세요.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최고 좋은 물, 음식을 드시더라도 내 몸을 살리는 음식, 산에 가더라도 내 폐를 건강하게 만드는 공기, 이런 걸 생각하고 하시면 정말 치유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요. 이 치유의 원칙 해독 프로그램에 대해서 쭉 쓰여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이 배워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식도 있고요. 그런 해독 프로그램들은 충분한 지식과 그 다음에
충분한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되고요. 금식을 하게 되면 인체의 독소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금식은 짧은 금식도 있고, 기름에 한 일주일 정도 되는 이 금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금식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자연치유의 최고의 치유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그 회복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식을 하기 힘든 분들은 과일식이라든지 꿀, 아니면 또 금식하면서 꿀물을 드신다든지. 이 과일식 같은 경우는, 인체가 굉장히 빠르게 소화되고 나니까 나머지 시간에 몸을 청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꿀물은 소화관의 염증을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그리고 몸의 삼투압작용을 통해서 염증을 빼서 밖으로 보내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그 꿀물을 드시게 되면 아주 쉽게 디톡스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꿀물을 드실 때에 이제 우리 몸은 소화라는 작용에 의해서 치료 작용이 굉장히 많이 분산되게 됩니다. 그런데 꿀물을 마시면 꿀물을 위에서 흡수되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꿀은 소화가 안 돼요. 소화라는 개념보다는 흡수가 됩니다. 위장에서 당분 흡수가 되잖아요. 흡수가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빠른 소화 작용의 과정이 필요 없다 보니까 이제 바로 치료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효과가 뭐가 가장 빨리 나타나냐면 감기, 열. 이거는요, 직방이에요, 정말. 감기, 열, 뭐, 또 염증, 뼈가 부러졌을 때도 아주 빨리 붓고요. 그리고 몸이 아플 때 금식을 하면. 어떤 분은 뭐, 한 20일 굶었더니 암이 반 이상 줄었다. 라는 분도 있어요.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럼 참 많이 있어요. 포도식을 30일 했더니 암이 줄었다. 토마토를 뭐, 얼마큼 갈아 먹었더니 암이 줄었다.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공통적인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토마토가 좋거나 포도가 좋거나 꿀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고요. 안 먹었던 게 좋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녹즙을 먹어서 암이 설령 줄어들었어요. 그럼 녹즙 때문에 암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녹즙을 할때 고기도 안 먹고 식생활이 바뀌었을 때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우는 이 시간이 있었다면 채워야 돼요. 영양을 채우고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서 보식을 하고 몸을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금식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른 챕터에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장청소도 있어요. 장청소. 장에 있는 염증이나 숙변이나 또 노폐물들을 비우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열이 날때 여러분 뱃속에 있는 똥 있죠? 근데 변도 열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때는 그것도 빼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실제 간암 말기 환자분들이 혼수가 왔을 때뭐 하죠? 관장하잖아요. 그래서 장에 있는 가스가 어디로 올라오지 않도록 만들까요? 간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런 상식들을 알고 있어야 좋고요. 그래서 급체하거나 열이 많이 났을 때는 바로 관장을 해주면 아주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식 식사, 그 다음 운동, 그리고 이제 두끼 식사. 네, 두끼 식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하루 중에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가장 부족할 때, 소화액이 우리 몸에서 하루에 8리터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적게 나오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저녁 시간에는 우리 몸을 최대한 어떻게 해주자? 최대한 쉬게 해주자. 그리고 여러분들 몸속에 공복 시간을 길게 해주면요, 장수 유전자가 켜집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복을 길게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때때로 열 치료나 수치료들. 뭐 예를 들면 뭐 하뎅콜이라든지 아니면 또 찜질이라든지 복부 찜질, 그다음에 수패치 아니면 숱을 개 가지고 드레싱이나 그리고 또뭐 냉온 치료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내 몸을 충분히 보면서 하나하나 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마사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냥 내 몸도 모르는데 이게 좋다고 해서 이 사람 이거 똑같이 하고 그러면 좋지 않으니까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때때로는 이 해독 프로그램 가운데서 몸에 뭐 우리가 좋은 것을 뭐막 찾아먹고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그래도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식물에서도 특히 지혈이 잘 된다든지, 막 간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너 다른 방법도 있지만, 회에 따라서는 뭐 간에 그 민들레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장에는 가스에 아주 좋은 것들, 뭐 쓴나물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먹어주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뭐 여기서 숟가루를 사용한다든지, 때에 따라서 너무 영양이 부족하다 하면은 화분을 좀 드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게 꼭 낫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뭐 민들레 없으면 뭐 다른 거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게 좋아진다 이런 그 개념이 아니고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은 조금씩 찾아서 하셔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단 제가 추천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한약을 드시는 거예요. 한약. 암 환자나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한약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아니 절대적으로 피하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제 경험상 한약은 좋지 않더라라는 것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제가 봐오는 하나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저는 한약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보통 한약을 먹으면 이 뱃속에 음식들이 잘 썩어요. 가스가 차요. 그리고 방귀가 나오고 변해서 내면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음식물들의 내용물들을 썩게 만듭니다. 특히 식후에 먹었던 것들. 그리고 또 한약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 출처가 어디인지, 뭐가 들어가는지 물론 그냥 먹는 거잖아요. 식품 표기에, 우리나라 식품 표기가 굉장히 잘돼 있죠. 전 세계적으로 대만도 아주 잘 되더라고요. 각국에 요즘에는 식품 표기를 아주 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약은 식품 표기가 잘안돼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 그런 걸다 떠나서 너무 복잡한 약초들이 한 번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차라리 그냥 산에서 뭐 헛개나무의 열매를 좀 주웠다. 그럼 그거를 뭐한 며칠 좀 끓여서 드시고, 아니면 내가 이 이뇨작용을 잘하고 싶다. 그 산에 안 가도 뭐 옥수수 수염차라든지 보리차라든지 그런 거좀 드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을 좀, 내가 비타민C가 갑자기 너무 부족해. 그러면은 뭐 레몬을 좀 드시든, 아니면 영양 헤모글로빈 수치나 부족하다면은 과일탕을 해 드시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자연 치유를 하면서 해 나갈 수 있고요. 내 몸에 이상하게 몸에 산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럼 뭐 소금을 좀 드실 수 있고, 추위가 너무 타고 전에 소변이 너무 많이 마렵다. 그럼 뭐 여러분들이 천일염이나 아니면 주경염들을 조금씩 더 섭취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 몸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알면은 그 순간 죽을 뻔한 사람들도 살릴 수 있어요. 어떤 상황들에서, 아니 저혈당으로 쓰러졌는데 뭐가 필요해 지금? 당분이 필요하죠. 그때 먹여야 살리잖아요. 그리고 정말 기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또 소금물에 꿀을 좀 타서 드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간청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 치유의 원칙은 해독 프로그램에서 시작한다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피가 깨끗한데 왜 암이 있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피가 깨끗한 것이 다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피에 항상성도 있어야 되고요. 피에 그 다음 또 좋은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피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활력 있는 피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피가 좋은 피에는 속할 수 있지만, 깨끗한 피를 무조건 다 최고의 피라고 볼 수는 없겠죠. 피의 영양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있어서 몸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똑같은 거 하더라도 몸에 독소들을 빼가지고 좋아진 사람들은 해독이 돼서 좋아진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뭐 이것저것 엄청 하는데 몸은 쭉 빠져 있고, 그분들에게는 해독도 필요하지 뭐가 더 필요할까요? 몸 자체가 뭔가를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지혜를 좀씩 더 활용하셔서 내 몸을 알아가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에 감사하는 거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산에 다니면 무슨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들 꼭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치료가 되는 좋은 말씀, 몇 말씀, 생애비서에 있는 말씀들을 좀 읽어 드릴게요. 한 2, 3분만 읽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이끄신다. 네, 아주 좋은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이끄신다. 그때 우리는 뭐를 보게 되냐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연을 통하여 또한 인간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려고 최선을 다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나는 너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러한 너의 창조주야 라고 말씀하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냥 길을 가고 있어도 하나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접촉하십니다. 바람을 통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거죠. 그 사랑을 조금씩 느끼고 계세요? 그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되셨다고요? 사람이셨다고. 그 다음에 그리하여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도 그분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제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의 마음이 장애물일 수 있고 여러가지 삶의 장애물일 수 있지만 내가 그분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도. 사람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과 나에게 원수진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적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없습니다. 하늘 왕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을 위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매우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예수의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릴 것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여기 정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엄청난 구속의 경륜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 이끌려간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더 연구하면 할수록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용서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이 식물에게 주시는 햇빛보다도 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세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어요. 식물도 사랑받지 못하면 죽거든요. 그렇죠? 식물도 사랑받지 못하면 물을 줘도 죽어요. 사랑받지 못하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늘 관심 있게 바라보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못 느끼는 것 뿐이겠죠. 네.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돼요. 뿌리를 박고 다시 새 출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창을 하늘로 열 것 같으면 치유의 능력이 홍수같이 내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치료봉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창을 하늘로 열 것 같으면 치유의 능력이 홍수같이 쏟아진대요. 오늘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 원장님께서는 두끼 식사를 되게 많이 강조하시고 네. 상상보다 더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뭐든지 규칙적인 게 좋은 거잖아요. 네. 식사 시간도 그렇고 식사 양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게 너무 많이 반복되면 뭐 좋지는 않지만 때때로 간헐적 금식처럼 뭐 가끔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게 습관적으로 계속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는 건 문제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저녁을 간단하게 과일만 쭉 먹다가 아니면 크래커를 먹다가 뭐 중간중간에 안 먹는 거는 뭐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매일 그냥 먹었다 말았다 시간도 바꿨다 이런 것들은 혼란을 주겠죠. 100%. 혼란 주는데 뭐 가끔 그렇게 하는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두끼 식사도 적응기가 있어요. 두끼 식사도 이게 한몇 개월 하다 보면 그게 딱내 몸에 맞는 그 기간이 있어요. 두끼 식사도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요. 우리가 세끼 식사하다 과일만 드셔도 괜찮죠? 좀 힘드세요? 배고프긴 해도 그래도 뭐 참으면 하니까 뭐 달라고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차라리 아예 저녁을 아예 안 먹는 게더 편할 때가 있어요. 환우분들은 이제 아예 그 조금 먹게 되면 소화액 때문에 새벽에 좀더 배가 빨리 고파요. 그런데 두끼 식사를 아예 해버리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습관이 완전하게 잡혀버려요. 원래 저희 원칙이 시온해동산 자연치유센터가 원래는 저녁 식사 과일 준 적이 없었어요. 재작년인가부터 저녁을 드리고 있죠. 저녁 드리고 있는데 두끼 식사해도 뭐 충분히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과일 먹는다고 해서 살이 덜 빠지고 뭐 그런 것도 없고요. 마치겠습니다.